네, 남희석의 울산시대 시작합니다. 아, 지금 제 뒤로 빼곡히 보이는 명패 보이시죠? 자, 지금의 울산을 일군 분들의 이름입니다. 자, 지난 2015년부터 울산시는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년 최고의 장인을 선발해서 이렇게 명패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올해부터는요, 장인 대신에 명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자긍심을 더욱 드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이름이 적혀있지는 않지만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한 분 한 분의 존함이 모두 명장이고 명인 아니겠습니까? 아,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기록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주 시민들은 어떤 뉴스를 주목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얼마 전 순찰용 오토바이 사이카에 둘러싸인 한 어르신의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경찰에 둘러싸인 어르신에겐 어떤 사연이 있던 걸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쓸 곳에 비해 적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울주군만은 예외라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겨나면서 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 건데요. 다른 지자체가 보기에는 부럽기만 한 넘쳐나는 예산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한번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주군은 다음 달 사업 시행사인 세진중공업과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요. 오는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20년간 답보 상태였던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과연 이번엔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랭킹 뉴스 3위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뿌린 많은 비에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가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라면 당분간 침수가 불가피해서 훼손과 부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위대한 유산 반구대 암각화가 반복되는 침수로 고통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길 바라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최근 3년간 울산의 학교폭력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0% 이상을 차지했고요.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교육부는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줄어들면서 생긴 교우관계의 어려움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오면서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죠. 특히 포항 지역은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네. 예, 경주도 위험했었고. 자, 그런가 하면 울산도 폐화강이 뭐 아주 크게 범람은 안 했지만 그래도 조금 범람을 좀 했어요. 네, 네. 한 몇 시간 비 더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울산도. 네, 네, 예. 자, 어쨌든 뭐 태화강 뭐 이런 도심만 보이다가 갑자기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물에 잠겼다. 이게 무슨 네. 얘기입니까? 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뒤에 촬영한 암각화 모습입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 울산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암각화의 그 절반 이상이 지금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죠? 4미터 정도 되거든요. 4미터 정도인데 네.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잠겼다. 어느 네. 정도가 잠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연댐 수위가 53미터를 넘어서면은 이제 네. 암각화가 이제 물에 잠기기 시작하고요. 네. 57미터를 넘어서면 완전히 이제 침수가 됩니다. 그렇죠. 예,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는 침수 마지노선인 아래로 그러니까 48미터로 수위를 유지를 해서 이제 네. 암각화 침수를 막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 55m까지 수위가 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암각화 절반이 물에 잠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침수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지난해 이맘때도 이제 태풍 그 오마이스 여파로 한 그 19일 동안 물에 잠기기도 했고요. 네. 앞서 한 2020년도에도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다가 한 석 달 만에 겨우 이제 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큰 비만 내리기만 했다 하면 네. 뭐 짧게는 한 열흘, 길게는 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물에 잠겼다가 네. 나오기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연댐. 네. 네. 근데 이게 물 그러면 미리미리 조절을 하면 안 잠기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뭐 사연댐에 물을 조절을 해서 네. 그 암각화가 있는 강물의 수위를 조절을 하면은 물론 되겠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 사연댐이 그 물을 방류할 수 있는 수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물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댐인데 네. 수문이 없다. 네. 자연 원류식이거든요. 자연 원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욕조에 이렇게 물 빠지는 게 없고 네네네. 그냥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가게 하는. 만수위가 되면 넘치는 거죠. 그런 댐이네요. 네, 그 지금으로서는 이제 치수구를 통해서 침수 마지 노선 아래까지 좀 물이 빠져나가기를 좀 기다릴 적당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빠져나가는 속도로 본다면 네. 한 다음 주쯤이면 물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다른 암각화에도 사실 고래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반구대 암각화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고래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협동을 해서 고래를 사냥을 하고 또 육지로 또 인양을 해서 네. 같이 나누는 것까지 모든 이 고래잡이 활동을 다 볼 수 있는 네.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이 고래잡이를 했던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독보적인 자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중한 반구대 암각화가 훼손이 된다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뾰족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이제 국내 학계가 이제 반구대 암각화를 발견한 지는 이제 50년이 지났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비만 오면 사실 침수가 되고 훼손이 되는 건 여전한데요. 네. 아, 물론 울산시가 뭐 소를 놓고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동안 뭐 물막이 댐이라든지 또 생태 재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지만 사실 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결정된 보존 방안이 이제 그 사연댐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이제 수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그 수문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암각화를 보존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울산의 물 문제가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수가 부족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아, 이게 수문을 설치하면 울산 입장에서는 사실 매일 그 8만 9천 톤 가량의 식수를 사실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울산 시민분들이 이제 하루에 먹는 양이 한 37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만 톤 가량을 버리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울산 입장에서는 암각화도 보존해야 하고 또 네. 식수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세계 문화유산 등재 뭐 얘기가 몇 번 나왔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제? 네, 이게 세 번 도전 만에 지난해에 우선 등재 대상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근데 앞으로 좀 갈 길이 멉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3단계, 4단계를 좀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등재 신청을 할 만한 이제 후보로 꼽혀야 하고요. 네. 또 최종적으로는 유네스코에 신청할 대상에 선정이 돼야 하는데 네. 올해 들어서 이제 3단계에서 이제 선정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보존 방안이 없다라는 네. 건데요. 문화재청이 요구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울산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비가 네. 올 때 한 번에 너무 오고 네. 또 가뭄 올 때는 또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물 부족하고 이게 참 큰일이에요. 네. 이 어쨌든 보존 방안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유네스코 등재도 어쨌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동 휠체어를 탄 어르신 때문에 경찰 사이카가 출동을 했다? 70대 할머니분이 네. 이제 왕복 6차선 도로를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역주행을 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네. 휠체어를 타고요? 그런데 네, 때마침 이 강경을 이제 경찰관이 발견을 했고요. 또 큰 사고가 이어질까 봐 사이카 3대가 그 할머니를 둘러싸서 안전하게 인도까지 이제 에스코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역주행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네. 대부분이 뭐 음주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건 봤지만 이거 지금 할머니 전동휠체어 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서 들어가신 거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 분이 이제 언양시장을 가던 길에 잘못 네. 들어서 길을 잘못 들어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올라가게 된 거고요. 얼마나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도로에 올라가더라도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빠져나갈 뭔다가. 수 있는 출구 지점을 또 놓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역주행을 하다가 네. 예, 경찰에 발견이 된 거예요. 어르신 너무 놀라셨겠어요. 네, 그럼요. 아이고. 아무튼 어르신들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좀 안내 표지판이랑 이런 게 좀 잘 돼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자,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